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케임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 주신 육종호 선생님 전파 정례토리입니다. 우리 육종호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정우육 62세 여사입니다. 초음파 검사상 좌측 갑상선이 1.4 곱하기 0.7cm 크기의 오보이드 타이프 난은행의 믹스 타이프 결절. 믹스 타이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프리도미넌트 솔리드 아이소에코익 노즐이 더 낫습니다. KT라드 4로 FNA 대상이 되는지요. KT라드 4 3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리드 포션이고 시스틱 포션이 있습니다. 솔리드 포션, 시스틱 포션이고 솔리드 포션이 약간 많은 것입니다. 시스틱 프리도미넌트 솔리드 노즐입니다. 그리고 솔리드 포브는 아이소에코이죠. 그 다음에 칼라 도플러의 결절의 경계부에 헬루시노 보이고 내부에는 헬루시노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좌측 갑상선 이 장충 이 횡단마인데 종단상도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 횡단 스캔, 종단 스캔 다 찍는 게 좋습니다. KT라드 4보다는 3가 더 맞는 것입니다. 결절의 크기가 3에서는 이 결절의 크기가 2cm 이상의 FNA 대상입니다. 양성 선종양 결절, 조직악전, 노즐 하이퍼플래시아, 결절성, 가행성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디스크라이브하면 초음파 소견은 좌측 갑상선에 1.4 곱하기 0.7cm 크기의 낭성 변성을 동반한 등에코, 고형, 고형 등에코가 고형 결절로 고형 등에코 결절이 추가된다. 고형 등에코가 추가되는 결절입니다. Predominantly solid isoechoic nodule이다.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KT라드가 있지요. KT라드 4는 intermediate suspicion입니다.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Solid hyperechoic은 아니잖아요. Isoechoic이죠. No suspicion. 네, isoechoic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로서스피션, 파살리 시스틱 병변 있고 아이소에코 노졸, 로서스피션, 요거는 20mm 이상의 FNA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결절이 자 요렇게 결절, 요건 솔리드 아이소에코 있죠. 하이퍼에코가 아닙니다. 요거는 시스틱 노졸, 시스틱. 아마 선생님 요걸 보시고 하이퍼에코 생각했는데 아니고요. 낭성 변성이죠. 여기 아이소에코 노즐, 요거는 시스틱 포션. 요 부분은 아이소에코 노즐입니다. 칼라 도플라를 했습니다. 칼라 도플라에 보십시오. 여기는 헬루시노는 보이지 않고 솔리드 포션도 헬루시노 별로 안 보입니다. 경계분에 약간 헬루시노가 보이죠. 예. 그렇게 되면 요 환자는 KT라도 3가 아니고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인증 개인 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이 USB입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또 이번에 장기별 질환해설 USB를 만들었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들어 있습니다. 아,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장기별 질환해설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